한 항공사는 최근 일부 신형 A330 내부의 화장실과 주방을 옮겼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주된 목적은 460석의 좌석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이전보다 20석이 늘어난 거죠. 특히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더 많은 승객을 태우려는 새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고객들은 이러한 변화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공산업에는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 아시아에서는 매년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비행기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저가 항공사의 밀집 전략은 편안함보다 가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행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트기에 더 많은 사람을 태우기 위한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은 의자를 더 많이 장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유럽 저가 항공사는 2014년 보잉사에 여러 대의 개조 항공기를 주문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모두 평소보다 좌석이 8개 더 많았습니다. 2017년 또 다른 항공사는 보잉 777-300 기종에 각 이코노미 구역에 좌석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승객은 2.5cm의 개인 공간을 잃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다리를 뻗을 공간이 좁은 것이 새로운 표준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코노미 클래스의 좌석 간격은 86에서 89cm였습니다. 이제 76에서 79cm가 일반적입니다. 단거리 항공편의 경우 좌석 간 간격이 71cm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인원을 탑승시키기 위해 항공사는 무언가를 희생해야 하며 이 경우 승객의 편안함이 희생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돈을 조금 더 지불하고 더 넓은 다리 공간을 위해 업그레이드하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했다면 비행 중 편안함을 추가로 구매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당시 항공기는 많이 흔들렸고 시끄럽고 춥고 기내 압력이 낮았습니다. 항공 여행은 기차 여행보다 느린 경우가 많았죠. 게다가 낮에만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비행기는 20명 이하의 승객만 탑승할 수 있었고 고도는 914m에 불과했어요. 요즘 비행기는 보통 9144m 이상의 고도에서 순항합니다. 당시 비행기의 평균 속도는 시속 161km 정도였고 연료를 보급하기 위해 자주 멈춰야 했습니다. 승무원은 1930년대에야 등장했습니다. 그때부터 비행기 여행이 좀 더 편안해졌습니다. 서비스는 이전보다 더 좋아졌죠. 게다가 비행기도 개선됐어요. 방음과 난방 시설을 갖추게 되었고 좌석에 덮개를 씌웠습니다. 이제 비행기는 약 3,962m로 더 높이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기류가 줄어들고 비행기가 두 배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가압식 상업용 비행기는 1938년에 등장했습니다. 1950년대에는 흔히 항공여행의 황금기라고 불립니다. 당시 항공료는 저렴하지 않았어요. 시카고에서 피닉스까지 왕복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약 200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편도 항공편의 경우 오늘날로 치면 35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호화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옷을 잘 차려입고 비행기에 올라 프라임립과 랍스터가 포함된 기내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행은 점점 더 보편화되었습니다. 60년대에는 승객들이 이전처럼 옷을 차려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분증 없이도 비행기를 탈 수 있었죠. 출발 30분 전에 공항에 도착해 바로 탑승구에 갈 수 있었고 배웅하러 온 가족과 함께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보안 검색은 1970년대 초반에야 의무화되었는데 비행기가 커질수록 승객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보잉 747 전보 제트기는 수백만 명의 여행객에게 항공여행을 더 저렴하게 제공했습니다. 항공사는 이제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게 되었죠.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항공권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리를 뻗을 공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은 모든 승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어요. 1970년부터 1974년까지 아메리칸 항공은 747 항공기 뒤편에 피아노 라운지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원하는 만큼 가방을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기내식은 항상 포함되었습니다. 비행 중에도 조종석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경험을 기억하기 위해 윙핀을 받았습니다. 1990년대에 사람들은 처음으로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인 2000년대에는 승객들이 지상에서 누렸던 것과 동일한 편의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승객들은 모든 좌석에 개인 터치스크린 TV와 USB 충전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항공편이 이를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항공사는 기내 반입 수화물부터 좌석 배정까지 말 그대로 모든 것에 추가 요금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료 기내식도 드물어졌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비행기 좌석이 점점 더 불편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항공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행기 좌석 자체는 특정 방식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앉아있을 때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좌석이 가벼워야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공사는 더 저렴하게 비행하기 위해 가능한 한 무게가 적게 나도록 좌석을 설계합니다. 어떻게 하면 비행기 좌석이 더 가벼워질까요? 바로 패딩을 적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리 공간과 좌석 폭이 줄어들면 장거리 비행이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또한 비행기 좌석은 가볍고 튼튼하며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프레임과 우레탄 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일부 좌석에는 케블라 소재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가죽으로 덮여서 좌석을 더 멋져 보이게 하죠. 또한 승무원이 엎질러진 것을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 좌석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멀미를 자주 한다면 날개 쪽 좌석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난기류를 덜 느낄 수 있습니다. 환승 시간이 짧다면 앞쪽 좌석을 선택하세요. 다른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경우 비행기 뒤쪽에 창가 및 통로 좌석을 선택하세요. 항공편이 매진되지 않는 한 두 사람 사이에 중간 좌석이 비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행 중 수면을 취할 계획이라면 창가 좌석을 선택하세요. 비행 중 화장실을 쉽게 이용해야 하는 경우 항공기 뒤쪽에 통로 좌석을 선택하세요. 비행 중 작은 가방을 소지해야 하는 경우라면 벌크헤드 좌석은 피하세요. 보통 머리 위 선반 외에 기내 반입 수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짐을 챙길 때는 가능한 모든 공간을 활용하세요. 양말이나 수영복 같은 작은 물건은 신발 안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스카프와 벨트는 핸드백에 넣으세요. 배낭을 가지고 여행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물건은 맨 아래에 넣으세요. 또한 모든 옷을 돌돌 말아서 넣으면 공간을 덜 차지하고 구김이 덜 생깁니다. 여행을 떠날 때 큰 지갑은 집에 두고 가세요. 대신 여권이나 현금과 같은 필수품은 작은 용기나 세면도구 가방에 넣으세요. 민트통을 사용해 신용카드와 현금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안에 넣은 다음 종이로 덮고 민트로 통을 채우면 완벽한 은신처가 완성됩니다. 공항에 가기 전에 가방에 넣은 모든 짐을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수화물을 분실했을 때 항공사나 보험회사에 분실된 물품을 보여줌으로써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짐에 대한 보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탑승권 4분을 인쇄하여 여행 가방 안에 넣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행 가방을 잃어버렸을 때 공항 직원이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